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가을에 담궈둔 생강청으로 좀 더 건강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활용 팁 야물딱지게 알려드릴게요. 생강청은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. 그만큼 우리 몸에 좋고 음식에도 빠져서는 안 될 양념이기도 합니다. 생강청을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차와 음료 세 가지 방법입니다. 첫 번째는 생강커피입니다. 원두커피에 생강청을 기호에 맞게 넣어 섞으면 완성입니다. 커피의 향과 생강향이 잘 어우러져 마치 한방차를 마시듯 겨울 감기에 딱 좋은 차입니다. 커피의 성분이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업시켜주고 이 두 조합은 몸속의 염증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귤 생강 주스입니다. 귤은 즙으로 내리고 생강청을 취향에 맞게 넣으면 완성입니다. 생강은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 혈액순환, 두통, 비염, 기침 등에 탁월하다고 합니다. 겨울에 많이 나오는 귤과 함께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. 마치 안 어울릴 것 같은 부조합 같지만 주스 역시 은은한 생강향과 부담스럽지 않는 맛으로 매우 좋습니다. 세 번째, 생강 우유입니다. 따뜻하게 중탕한 우유에 생강청을 취향에 맞게 섞으면 완성입니다. 이 생강 우유는 아이들도 싫어하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습니다. 요즘처럼 감기로 기침 많이 하고 으슬으슬 추울 때 따끈하게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. 생강청 복용 시 주의할 점은 열이 많은 사람은 많이 섭취하면 약보다는 독이 된다고 하니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내 몸에 맞게 먹으면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